안녕하세요. 세운병원 영상의학과 시장 박한용입니다. 여러분께서 허리 통증이나 무릎, 발목 또는 손목, 어깨 등의 관절의 통증이 있어서 병원에 방문했을 때 경우에 따라서는 MRI 검사를 권유받기도 합니다. MRI 검사는 받아야 하는데 MRI 장비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과연 내가 받는 검사 장비는 좋은 건지, 병원마다 검사 비용은 왜 차이가 나는지, 재검사를 요구하는 경우는 왜 그런지, 이러한 궁금증에 대하여 오늘 제가 MRI 검사 전에 알아두면 좋은 상식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RI 장비는 우리가 비교적 자주 받는 엑스레이 또는 CT와는 다른 검사입니다. 엑스레이 및 CT 검사는 우리 몸을 투과하는 성질을 지닌 방사선을 이용하여 인체에 투과한 방사선의 양의 차이로 영상을 만드는 장비입니다. 반면 MRI 검사는 높은 수준의 자기장 안에 우리 몸을 놓아두고 인체에 무해한 고주파를 우리 몸에 보내서 생기는 신호의 변화 정보를 획득하여 영상을 만드는 장비입니다. 예,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대부분의 병원들 홈페이지에 의료장비 소개라는 카테고리에서 장비 회사 및 장비명, 특장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MRI 장비인 경우 우선 보셔야 하실 부분이 몇 테슬라 장비인가입니다. 0.3T, 0.35T, 1T, 1.5T, 3T 이렇게 장비 명칭 뒤에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여기서 대문자 T가 테슬라라는 단위로 자장의 세기를 나타내는 기호입니다. 즉 스마트폰 카메라의 화소수가 높은 경우 촬영한 물체를 확대하여 자세하게 볼 경우에도 선명하게 보이듯이 MRI 장비가 자기장의 세기가 높은 장비일수록 우리 몸을 확대하여 병변을 찾아내거나 더 정확하게 검사할 수 있습니다. 1.5 테슬라와 3 테슬라의 장비의 영상의 차이를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뇌의 정맥을 검사한 영상입니다. 좌측은 1.5 테슬라, 우측은 3 테슬라로 검사한 영상입니다. 지금 영상은 손목을 검사한 영상입니다. 마찬가지로 좌측은 1.5 테슬라, 우측은 3 테슬라 장비로 검사하였습니다. 보시다시피 1.5 테슬라 장비보다 3 테슬라 검사 시에 보다 선명하고 명확한 검사를 진행할 수 있고, 이 점은 의료진께서 병변을 판단하고 치료 방법 및 계획에 대해서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모든 검사를 3 테슬라 장비에서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1.5 테슬라 장비의 이상에서도 충분히 진단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어느 장비에서 검사를 시행하는 점은 의료진께서 판단하여 권유해 드릴 겁니다. 우선 병원마다 MRI 검사에 대한 비급여 항목의 책정의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책정 자체를 보다 저렴하게 시행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이벤트 형식으로 일정 기간 할인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또한 MRI 장비는 초전도 자석을 이용한 장비와 연구 자석을 이용한 장비가 있는데, 초전도 자석을 이용한 장비가 연구 자석을 이용한 장비보다, 그리고 초전도 자석을 이용한 장비 중에서도 자장의 크기가 셀수록 장비를 운용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많이 발생됩니다. 즉 고스펙 사항의 장비일수록 운용 비용이 많이 발생하게 되므로 이 또한 검사 비용의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검사 부위에 따라서 병원에 세운 기준에 따라서 진행되는 검사의 항목과 수는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총 4개의 검사 항목에서 10개 정도의 항목을 진행합니다. 검사료가 저렴한 경우에는 간혹 검사 항목의 수를 줄여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혹시나 A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자료로 B병원에서 진료 시 재검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낮은 스펙, 보통은 연구자석을 이용한 장비로 검사하였는데 검사 부위 진단이 힘든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한 검사 항목에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검사 전에 눈앞이 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한 시일이 다소 지난 경우에도 재검사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MRI에 대해서 간단하게나마 알아보았습니다. 혹시나 더 궁금한 사항 있으면 댓글을 통해서 질문 남겨주시면 자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